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규입니다. 요즘에 그 언론을 보시면 연금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TDF라는 상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TDF 펀드를 선택하라 이런 광고나 기사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런 질문이 많이 오셔서 제가 TDF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연금에 TDF가 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어떤 TDF가 좋으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세요. 뭐 6조 원 넘게 몰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자 사이에서 필수 상품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2조 3천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TDF는 뭐 이런 미래에셋, 뭐 KB, 한투, 삼성 뭐 이런 회사의 상품도 있어요. 제가 이 상품들을 다 분석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뭐 TDF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인데 타겟 날짜 이제 목적일이 되면 자산 배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를 2045년에 한다. 2045라는 이름이 붙은 TDF 펀드에 가입을 하면 그때까지 위험 자산 비중이 서서히 줄고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서 은퇴 시점에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전에는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준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준다. 요게 TDF입니다. TDF들이 이제 이 글라이드 패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자산 배분 비율이 변한다는 건데요. 이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100배기 나이 자산 배분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지금 현재 뭐 20대다. 100배기 20 나이를 빼면 80이잖아요. 80만큼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80대가 되면 100배기 80, 20%만큼 위험 자산에 투자해라. 이게 이제 100배기 나이 계산법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마법의 동굴리기에서 예,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나이로 가지고 할게 아니라 그 사람의 투자 성향, 투자 경험, 투자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더 맞다라고 이제 더 맞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예, TDF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TDF의 장점과 단점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가면 이제 펀드별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DF로 검색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펀드가 클래스가 다른 게 뭐냐면 이런 A 들어간 거는 이제 선취수수료 받는 거예요.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취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 대신에 나중에 운용부수가 비싸요. 0.78이죠. 여기 0.63이고. 이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펀드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옛날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기 E자 들어간 거는 인터넷으로 가입한 그래서 보수가 훨씬 싸죠. 선취 수수료도 없고요. P가 펜션, 연금에서 가입하는 P이면 연금용인데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수가 다릅니다. 보수가 0.78, 76, 연금용도 이 정도 비싸고요. 0.5.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이걸 다 조사해봤죠.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거를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면 너무 힘들겠죠. 크롤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뷰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한 거고요. 2045 TDF만 딱 놓고 봤을 때 PP, 즉 연금 클래스 펀드 보수가 1에서 2%. 총 보수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1.27에서 1.68. 꽤 비싸죠. 온라인도 한 1%에서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가 일단 비싸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용사에서 뭔가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TDF 규모별로 사이즈별로 보면 미래에셋의 전략 배분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삼성 한국형 TDF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TDF 펀드를 데이터를 다 내려 받아가지고 성과를 분석을 해봤어요. 동일한 기준에서 보기 위해서 2025, 그러니까 2025년 퇴직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펀드 TDF 2025 쪽다 뒤에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펀드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2018년 1월부터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TDF 상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제나 이제 여러 가지가 변경되면서 2017년 이후에 상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성과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거고 보시면 TDF 펀드들이 코로나 때 여기 많이 빠졌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반면에 리치고는 많이 안 빠졌다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이 기간에 즉 리치고가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걸알수 있죠. 쭉 보면 리치고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 다른 TDF보다 성과가 좀 좋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적 성과인데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했을 때 연수익률이 4.9%에서 6.2% 이 정도 나오죠. 그리고 리치고 안정형, 중립형, 성장형은 6, 8, 10% 이 정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연환산. 핵심이 뭐냐면 변동성과 최대 낙폭, 그러니까 위험의 지표예요. 여기 보시면 수익률 제일 좋은 게 미래에셋 전략 배분이거든요. 6.2%, 변동성이 8%,
MDD가 10% 정도 나오는데 이 지구 안정 중립 성장률을 보시면 변동성 8%, 낙폭 7% 훨씬 좋죠. 수익과 위험을 같이 보는 지표가 뭐냐면 수익률 나누기 변동성, 샤프 비율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눠보면 0.7 정도 되죠. 미래세 전략 배분이. 이 지구는 1.25에서 1.7, 2배 이상 위험 대비 성과가 좋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PDF 펀드들하고 위치구하고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여준 거예요. 상관관계인데 PDF 펀드들 상관관계 굉장히 높죠. 0.9.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본 것처럼 PDF들끼리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리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전략배분 TDF라고 했잖아요. 이 전략배분 TDF는 네 가지 전략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제일 좋고 운용 규모도 제일 커요. 네 가지 전략에 나눠서 투자한대요. 그래서 전략배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전략의 비율을 나눠서 간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배분 TDF 2025, 2035, 2045와 리치고를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 2025는 얼마 안 남았죠? 안정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채권이 많이 들어가서 2045는 성장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주식 비중이 높아서 비교해서 이제 그림으로 한눈에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 때 많이 빠졌고 2018년에도 좀 많이 빠졌죠. 그 대신 이 파란 선 2025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졌죠. 코로나 때는 비슷하게 빠졌고요. 반등할 때는 이제 2045가 제일 많이 반등했고 2025가 제일 적게 반등했어요. 반면에 이 지구 안정 중립 공격형 성장형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꾸준히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덜 빠졌고 그거를 이제 수치로 보면 여기 안정 중립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수익률 보시면 6.2, 8.5, 9.2, 6.6, 8.4, 10.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문제는 변동성과 낙폭입니다. 즉 위험 지표를 보시면 중립형 볼게요. 2035하고 중립형이랑 비교해보면 수익률 8.5, 8.4로 비슷한데 변동성이 11.9, 여기는 5.6, 절반이죠. 최대 낙폭 14, 여기는 4, 3분의 1 수준입니다. 즉 위험 대비 수익이 같은 수익률이 있더라도 위험이 더 낮기 때문에 이 친구 중립형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DF 상품은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니까. 나쁜 상품이 아닌데 단점 하나 어떻게 자산을 배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낮지만 위험이 생각보다 크다. 수치가 딱 나와 있죠. 위험이 생각보다 작지 않다.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안터라. 리치고 자산 배분도 그리 나쁘지 않더라.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리치고는 백테스트 아니냐. 맞습니다. 리치고 백테스트고 여기 실제 데이터입니다. 여기는 보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수가 다 빠진 금액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죠. 보수가 1에서 2% 정도 된다. 보수가 빠진 거고 리치고는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단 저희가 백테스트를 할 때는 세금, 매매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백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에 근접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증명할래. 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절세 삼총사 계좌 있잖아요. 2년 9개월, 2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 수익률은 이거보다 높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성과를 보시면 이거보다는 높죠. 여기도 보시면 2018년 1월부터잖아요. 저는 2019년 1월부터 공개를 했죠. 여기 보시면 얘네보다 성과가 14% 정도 나오니까요. 꽤 높습니다. 그래서 TDF 상품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투자를 하실 때 TDF 하셔도 돼요. 정말 귀찮다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자 어떤 TDF가 계속 좋을 거냐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 리스크, 운용사 리스크. 펀드 매니저가 바뀌거나 운용사에서 전략을 바꾸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래에셋에도 두 가지가 있죠. 전략 배분이랑 자산 배분이 있는데 둘이 성과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미리 검토하고 하시는 건 어떨까. 미치고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